김하? 진짜. 유행어라고요? 네. 김하? 제가 그 극중 이름이 김하나인데. 김하나잖아요. 김하나. 네. 그래서 제가 보람이가 하는 대사 중에 김하 네. 이러면 김하나 하이라는 뜻. 아, 주름하. 네. 그런 거 있어. 나도 대인 방송할 때 나한테 홍하 홍하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 거 똑같잖아. 아니야? 근데 그거를 막 리액션 보소. 와 진짜 이 벌써 다 지칠 거야. 마이크 보려고 했던 거. 그런 개념. 아니 여기 채경 언니랑 채원 언니 엄청 많이 오잖아요. 네. 스케줄표에 맨날 배텐 엄청 많이 써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저희가 안 부른 게 아니라 소속사에서 안 부르신 거죠. 저희는 저, 언제든지. 그리고 그 한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윤상 선배님한테 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번에 아이언맨도 빌려주셨다고. 아 그 타노스 건틀렛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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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제가 10번은 썼던 것 같아요. 어? 정말요? 네. 아 갖고 올걸. 한밤 하시는 건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거기 우리 아나운서들이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MC도 맞아요. 선영이고 맞아요. 윤상이랑 여자 후배들도 맞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요. 네, 막 견학 같은 것도 오시고 견학도 갔죠. 거의 매주 하시죠? 네, 화요일마다. 그럼 취재도 나가세요? 저는 취재는 별로 많이 못 나가요. 스튜디오에서만? 네. 그게 또 스케줄이 또 맞아야 됩니까? 가는 아, 그건 또 다른 박순영 씨는 여기 나와서 정말 그 제 배팬 역대 최고 레전드를 찍고 왔어요. 아 진짜요? 탈탈 털리고 갔어요. 아 털리고 아. 아 여기는 여차하면 털립니다. 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 털리고 흑역사가 나올 수 있는 아, 곳이. 털고 간 게 아니라 털리고 갔다고요? 네. 저를 털고 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은근 많아요. 근래 들어오세요. 아, 요 코너는 많아요. 요 코너에서 많이 저희가 흑역사가 나온 편인데. 네. 여기는 오늘은 내 노트북 없어? 아, 줄 거예요. 아메리카노 레몬. 왕따인 줄 알고. 나? 나, 이거? 아, 네. 어, 감사. 웬 커피? 어, 저 수현 씨. 너?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괜찮아. 네네네. 굿 스타트. 굿 스타트.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커피도 드세요? 근데 전작 얘 커피 안 먹죠? 저 커피 커피 안 먹는데 왜 커피를? 왜 이랬네? 아니 안 이거 줄 거야 이거 물어봤는데 수현이가 네. 커피 안 먹는다고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 커피 먹으면 손 떨려요. 이거 바꾸려 사이즈만 바꾸고?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이거 먹고 뭐 이거 떨면서 하죠 뭐 덜덜덜덜 떨면서 아니요 드지 마세요. 아 카페인 중독을 시작하는 거죠 뭐. 어 홍진호 눈치 없다고. 아니 몰랐어요. 눈치 없이 지금 콩이 뺏어왔다고. 아니 시작부터 왜 이래. 아니 야, 콩 수작 뿌리지 마라. 수작은 아닌데. 김준호 씨가 빠른 속도로 먹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나은 씨랑 진호 씨도 볼 수 있게 뭐 여기 준대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귀여워. 어, 나도 커피네. 감사합니다. 난 커피 좋아하지 않아요. 난 하루에도 한 몇 잔씩. 감사합니다. 와, 맛있다. 아주 영혼이 없네. 영혼.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아니 왜 맛이 정말 맛있어. 아. 잠깐 준비되는 동안 저는 혼자 오프닝을 좀 깔게요. 네. 자 앞에 들어드리겠습니다. 2, 1. 숙봉, 건강한 먹거리, 슬로우 푸드, 가고,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 가능한 스마트 푸드, 유행. 밥은 먹고 다니시죠? 놓치지 마요. 오프닝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2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 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건강한 먹거리 슬로우푸드 가고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 가능한 스마트푸드 유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밥하면 건강식이라 그래서 재료를 직접 다듬고 요리하는 슬로우푸드가 좀 유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효율이 최고죠. 경제적이고 편의적이고 예. 그런 걸 고려해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는 집밥, 일명 스마트 푸드.
뭐 말하자면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배달 음식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튼 네, 간단한 것들이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스턴트랑은 좀 다릅니다. 예, 패스트푸드와는 좀 다른 개념이고 조촐하고 간편한 식생활. 예, 요즘은 주문을 해도 아주 건강한 먹거리 주문도 잘 되니까요. 아무튼 굶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탄 되는 분들 좀 굶으면 속상할 것 같아요. 예, 슬로우 푸드로 드시든 스마트 푸드로 드시든 맛있는 식사하시고 잘 챙겨 드시고 예, 여러분 챙겨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좀 굶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쪄가지고 요즘. 자, 매주 스펙타클한 게스트가 놀러오는 배텐의 일요일 코너. 오늘은 콩까지 마피아 코너에 핫한 드라마 배우들이 오십니다. 화제의 웹드라마 18 시즌 2의 멤버들 이나은 씨와 김수현 씨가 오니까 대환영할 준비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물론 홍진호 씨도 함께합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고 생녹방도 놀러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60개 치킨, 우리은행, 기초영어 해커스톡,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 코리아, 영화 기생충,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네. 채팅 좀 보이세요? 네. 너 보여? 어, 여기. 어, 여기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안 보이면 제가 각도 조정할게요. 말씀하시죠. 아. 아, 집중하고 있어요. 아, 예. 아! 거봐. 왜 수현 씨 걸 빼서 먹어가지고. 어? 제가 흘린 게 아니라. 누나가 지금. 아이, 본인 거 아니니까. 아이, 뭐가 안 묻었어요? 뭐? 안 묻었어. 자,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의 그 인성을 파악해놔요. 저 사람은 저럴 때 흔들리는구나. 그 말버릇. 그리고 어딜 자극했을 때 울컥하나. 이런 포인트들을 알아놓으셔야 이따 게임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 네. 아, 시작이 안 좋은데? 아, 오늘 뭐, 오늘 마피아네. 마피아. 뽑기도 전에 마피아 냄새가 납니다. 마피아 게임 해보시죠, 근데. 네네. 네. 네네네. 아, 근데 진짜 마피아 진짜 잘 못하긴 하네. 아, 못하세요? 네. 손 관리를 못해요. 그래요? 네. 잘 됐네. 이런 분들이 마피아 관리면 진짜 쉬워요. 저희는 상품권이 걸려 있어서 배려 이런 게 없이 일단 이기려고 합니다. 많이 챙겨가셨어요, 상품권? 네. 물론 저 홍진호 씨가 제일 많이 챙겼고요. 진짜 짭짤합니다. 출연료보다 더 벌어요. 이번에 상품권으로 옷 샀어요. 네, 아, 산 거? 아, 이거 말고 산 거 입고였고요. 상품권으로 살도 뺀 것 같은데? 살도 빠졌어요. 여러모로 막 참 쏠쏠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웃기다. 잘 들리세요? 배성재 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들리세요? 오! 잘 들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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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배성재 팬입니다. 네네네. 잘 들리시죠? 네. 네. 너무 잘 들려요. 되게 목소리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아, 헤드셋 끼기 전에 모르셨고. 네네네. 전자로 들어와야 좀. 전파를 타야 돼. 지금은 또 안 들리는 게 맞죠? 네, 지금 안 들립니다. 네. 목소리 원툴입니다. 두 분.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따로따로 불러야거든요. 네. 이거.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아, 그렇게 안 돼. 아, 들어가겠습니다. 코드 갑니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 피아 함께할 게스트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에 2001년생과 2004년생 미성년자들에게 된통 당한 뒤에 회복이 됐을지 궁금한 분입니다. 요즘 최악의 헛다리 퍼레이드
구지니어스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반가 홍진호입니다. 아, 예. 구 아니고요. 현이고요. 현입니까? 네,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 아닙니까? 미요? 미래. 어. 미래? 아, 현재입니다. 예. 네, 오늘 부어주려고 했죠. 네. 감정 노동하고 가야 되는 곳이 배텐이기도 하고. 어, 채원 씨의 조언. 나가지 마. 그렇군요. 자, 김수현 씨는 라디오가 혹시 첫 출연이신가요? 네, 첫 출연입니다. 아, 처음이에요. 와,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아, 저희가. 제 영광이죠. 예. 혹시 배텐이나 배성재나 홍진호 씨에 대해서 혹시 알고 오신 게 있습니까? 어, 저는 워낙 예능에도 이제 나오시고. 홍진호 씨. 네. 네. 그래서 많이 뵙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라디오를 좋아하시거든요. 아, 부모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살짝 이거는 거죠? 제가 분석을 해보자면. 정다운 각오. 저 같은 경우는 예능을 진짜 본 거고. 예. 아니, 아니요. 약간 배성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방금 지어낸 거네. 아버님이 좋아하시고. 어, 이거 이따 쓰는 거예요. 지금 했어. 어, 수현 씨. 성급해서. 아예, 그러니까 네. 진짜로 부모님이 뭐 퇴근할 때 예. 이제 라디오를 다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학 뭐냐 저는 이제 대구에 원래 대구 네 고향이 대구거든요. 근데 이제 고향에 갔다가 이제 기차 내리고 부모님이 픽업하면서 이렇게 가면 듣고 계세요. 어. 네. 굉장히 제 목소리가 아니. 그 고향 시골 마을에 우려가지고 아 그럼 라디오 스타가 되는 듯하네요. 대구 시골 아닙니다. 아니 시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느낌이. 아 느낌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 소품도 아주 빠른 속도로 활용하셨어요. 네. 수현 씨가. 아 눈이 그 이게 가더라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수현 씨가 저희 배텐 오시면서 이게 전 제작진과 저희 출연진에게. 커피를 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마시고 있습니다. 네. 저는 커피를 못 먹어요. 왜? 네. 아니, 근데 수현이가 커피 못 먹는데 네. 선배님께서 바로 선택하더라고요, 이거를. 유일하게 그 네. 매니저분이 갔다 오셨는데 그 레모네이드가 있었거든요. 맞아, 한 번쯤 네. 저희한테 물어봐 그쵸. 줄 법한데 바로. 아니, 바로. 그게 사실 나은 씨가 저를 지금 약간 음모론 펼치는데 그 커피 가져올 때 네. 꽉에 들고 오잖아요. 네, 네. 안에 내용물이 안 보여요.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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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보였는데요? 이래서 어린애들 싫어. 어린애들 싫어. 예. 아, 그리고 수현 씨가 아. 카페인에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레모네이드를 싹 가져가셔가지고 오늘 아니, 죄송합니다. 수현 씨가 과흥분 상태인데. 맞아요. 잠 못 자요. 내가 제가 특별히 조금씩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배려를 하죠? 공격을 한 세 번 할까 두 번만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보기엔 수현 씨의 공격력이 엄청 높아지면 네, 기대하세요. 아, 큰일 났네. 어, 오늘 기대가 되고요. 네. 자, 1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웹드라마 18,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하고 계신가요? 어, 또 요즘, 네, 이제 막 또 시즌2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뭔가 많은, 뭔가 A팀 팬분들이 또 이제 많이 봐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선배님들 보셨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죠 솔직히. 아, 저 그 땡땡 위키에서 이렇게 그 에피소드들을 좀 찾아봤는데 아 진짜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먼 옛날에 아니에요. 근데 이거 10대뿐만 아니고 저희 아빠도 봐요. 맞아요. 네. 한번 따님 나오실까 보시는 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런 거예요. 공식 파괴 그런 겁니다. 아니에요. 어? 누가 그런 거 봐 나이 먹은 사람들 보세요. 맞아요. 열심히 찍었는데 너무하다 진짜. 아니 제가 아 그런 게 아니라 아 제가 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얼굴 빨개지죠. 얼굴 빨개집니다. 한 번도 예. 안 봤어요? 한번 볼게요. 아, 한번 보고 제가 다음 때 말씀드릴게요. 네, 아 이거는 이제 사과드립니다. 네. 미리 보고 나왔어야 되는데 1분이라도 봐주지. 뭐 10분밖에 안 하는 걸로. 아 죄송합니다. 저, 진짜 네. 그 죄책감이 굉장히 오네요. 마피아 게임 네. 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생각이었습니다. 2연속 실수예요. 아 그런가요? 지금 수현이한테도 레모네이드 뺏어가고 안 보고 네, 안 보고 사드릴게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꼭 찾아보고 싶어요. 네. 나중에. 네. 안 보신 거죠 그거 때문에. 아, 근데 저는 약간 한 번쯤은 근데 한번 요건 찾아봐야겠다 생각 든 거 있었어요. 뭐요? 거기서 프로게이머를 지망하는 여학생으로 나온다며. 네. 수현 씨가. 아 보신 게 아니라 이게 들으셨어요. 네 들어가지고. 네. 저희는 글자 세대라 아~ 예, 글자로 본 거예요. 기사 세대입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어떻게 좀 방송상으로 좀 네. 재밌게 풀어나갔을까. 저 같은 네. 경우는 그거를 이제 현장 체험하고 현장으로 한 거고. 네. 난 이제 그거 벤치마킹 하셨나 네, 어떻게 네, 네.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저는 실제 실력은. 정말 못합니다.
아, 회차 끼려고. 네. 아, 게임 못하니까. 아, 다이머 서만 그러겠어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공부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했죠. 맨 처음에 네. 시즌1 때는 그 배그였고, 이번에는 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배그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영화도 막. 네, 조작기 이렇게 그냥 하면 뭔가 할 것 같아. 거든요. 왜냐면 서든어택 그 그렇죠. 예전에 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쉽게 배우죠. 네, 네 근데 롤은 와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밑, 탑, 미드, 하이, 정글 네. 뭐 봇 이런 걸 다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메이저님이 워낙 광이셔가지고 이런 거 막 네. 단어 배우고 막 그랬었는데 못합니다. 네, 결과는 못합니다. 그래. 네. 약간 보니까 FPS 쪽에 좀 재능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게 뭐예요? FPS가 이제 깨말못 깨말못은 알죠? 그럼요. 아, 알죠, 알죠. 저희 아주 안 했던 거예요. 저희 신동원은 엄청 잘합니다. 아, 진짜요? 누가 네. 지금 마음을 조용해요. 어이 나은 씨가 보니까 판을 흔드는 스타일이네. 약간 도발하네요. 주도하시는 경향이 있네요. 네. 아니 사실 저는 저희 가족이잖아요. 알게 모르게 가족이니까 네. 언니한테 많이 들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좀 약간 도발적이에요. 그래요? 오~ 싸우자! 오~ 합심해서 처음부터 잡아내고 싶은 느낌인데. 네. 자, 저희가 글로 배운 에이틴입니다. 활자 세대라 글로 배웠고 그 좀 전에 그 우리 PD가 막 극적극적 막 쓰는 거 보셨죠? 예, 필기하는 거. 아, 네. 네. 그 2차 세대? 그, 네네. 그, 이 상품 제목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게임으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그 정도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어쩔 수 네. 없어요. 그렇죠. 네. 엄청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어요. 네. 자, 아무튼, 나은 씨에게 사실 배텐 청취자들이 좀 벼르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솔직히 어떻게 사람이 연애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라는 그 도발적인 짤. 야. 본인도 기억하시죠? 네, 예. 사실 기억합니다. 이거 이제 대본을 들고 오면서 매니저님이랑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작가님한테 없애달라고 얘기할까요? 나 안 씨. 그래서 처음에 네, 이거 질문 안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또 배텐 시청자도 계속 볼 건데 우리 가족인데 이거 네. 또 안 찍고 나고 맨날 이거 가지고 뭐 또 얘기할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이게 옛날에 한 데뷔 초 때 네. 예능을 하고 있는 그런 미팅 현장이었어요. 사전 미팅. 네, 사전 미팅 할 때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켜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저도 약간 신인인 마음에 그 예능을 이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하고 괜히 예능 잘하는 척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능 잘하는 척 근데 항상 이렇게 예, 의욕이 예, 앞선 예. 상황이었는데 저희 실장님, 저희 매니저팀 실장님이 앞에서 이제 이거는 전혀 연애와 관련된 예능이 아닌데 저에 대한 뭐 사적인 거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또 카메라가 켜져 있으니까 욕심내려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연애에 관련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실장님께서 누가 연애 안 한 사람 있겠나 이래가지고 맞아요 뭐 어떻게 연애 안 한 사람 있겠어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속상했었어요. 그렇군요. 그걸로 많이 네. 이제 혼나가지고 네. 채팅창 말이 길다라고 미안해요. 네. 댓글 달고 싶어요. 이게 그리면은 이런 글이 있으면 댓글로 뭐라고요? 아, 한 줄 요약해가지고 좀 읽고 싶다고. 네. 어쨌든 그래서 막 제가 막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앞에서 의욕이 앞선 말이었었어요. 그래요. 네. 어떤 상황이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뭔지 알죠. 그때는 데뷔 초였어가지고. 여럿 물렸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죄송합니다. 결론은 팩폭. 아니야. 아, 제가 뼈 아팠어요. 네. 배텐러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네. 아, 굉장히 가슴 아팠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연애를 몇 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연애요? 네. 뭐 초등학교 때부터? 네. 초등학생 때부터.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카톡 한번 뭐 하고 막 이런 거. 아니 깨톡 한번 하고 막 이런 거. 깨톡하고 이제 그런 거는 안 만나고 이런 것도 포함? 아니죠. 그렇죠. 이제 전화하고 안 만나고 포함? 아니죠. 약간 좀 사귄다라는 기준 이제 이상. 아 그건 뭐 사실 막. 그렇게 막 잘 그래요? 모르겠어. 네,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 아, 너무 많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야, 그래요. 저희 배텐은 항상 뭐든지 연애는 생후. 네. 생후에 몇 번 했느냐로 따집니다. 네. 수현 씨는 생후 몇 번이에요? 생후에 네. 저는. 근데 저도 딱히 연애를 많이 해본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사람이 네. 뭘까? 모르겠어. 와, 여러분, 연기톤 되게. 아까는 뭐 야 니가 썼잖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투에 대한 감을 좀 잡았습니다. 게임에 들어가서 저희는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자, 분량 채우기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을 하면서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벌써 터져. 먼저 이나은. 1999년생이고요. 얼마 전 어린이날의 생일이었고요. 걸그룹 에이프릴에서 비글미를 담당하고 있으며 먹는 걸 좋아하고 많이 먹어서 푸드파이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전 출신으로 저랑 똑같네요. 네. 유명한 하나이글스 팬이며 웹드라마 18 시즌 1에 이어서 요즘 한창 방송 중인 18 시즌 2에서 완벽한 여고생 김하나 역할을 맡아 배우로서 활약 중이고 10대들 사이에서는 김하나 패션 품을 일으키고 있으며 가수로서 에이프릴 배우로서 18에 출연하는 것 외에도 SBS 본격 한, 연애 한밤 앱서 리포터. 진짜 너무 힘들어. 플러스기 좀 만들어야지. SBS 본격 연애 한밤에서 리포터로 6월 첫 방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요리 예능 고교 급식왕에서는 예능인으로 출연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널리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다음 다음 김수현. 2000년생 1월생이고요. 별그대 김수현 아니고요. 어벤져스 김수현 아니고요. 이런 거 왜 쓰니? 프로듀스 101 출신, 101 시즌 1 출신, 믹스나인 출신, 소속사 뮤스텍의 1호 걸그룹 연습생 출신, 웹드라마 에이틴에서 귀염뽀짝 뽀짝이요? 귀염뽀짝 재치바랄 아이 틀렸다 진짜 재치바랄 재치바랄 여고로 여보람 역을 맡아 활약 중인 수현 씨는 가수의 꿈을 안고 아이돌 연습생을 시작했지만 어쩌다 보니 연기 재능을 뽐내며 란제리 소녀시대 탑 매니지먼트 띵뽀걸스 에이틴 시즌 원투에 출연 배우로서 인정받고 입지를 다지는 신인 배우인데요. 올해는 걸그룹 데뷔를 목표로 한창 준비 중이며 연기, 노래, 댄스는 물론 수영, 악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와 재능을 가진 역시 떡잎부터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와. 와, 진짜 오늘 역대 최악의 기회를 모았습니다. 와, 근데 이게 정말로 제가 평소에 쓰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처음 쓰는 말들이야. 아, 근데 네. 저는 너무 친근감이 느껴졌던 게 저한테 수연스라고 연습하고 있는 수연스. 오늘 내내 그럴 겁니다. 저분이 씨 발음을 잘 못해요. 계속 그 드라마 할 거예요. 그 정도는 저한테 일상이에요. 아, 네. 너무 웃겨. 어떡해. 수연스. 저 귀염뽀짝 재치발랄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이런 단어가 있나요? 근데? 있어요. 요즘 많이 쓰세요. 귀염뽀짝 재치발랄. 이렇게. 네. 땜뽀걸스. 땜뽀걸스. 네. 아까 땜빵걸스 무슨 땜뽀걸스야, 지금. 아, 땜뽀걸스. 네. 탑 매니지먼트 탑. 아, 네. 네. 파송송 계란 탑, 그 탑이잖아요. 네, 좀 호흡이 부족해가지고. 네. 떡잎 발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떡잎. 아까 최악이었어요. 저 아까 최악이었어요. 이형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은 씨는 네. 비글미. 그 얼마나 요즘 많이 쓰는 그 비글미 아닙니까?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비굴미라고. 이제 비굴한 걸 멤버를 만들었어요. 아, 이건 좀 신경 썼는데. 아, 예. 비굴미 뭐야. 네. 고인이 아니었어요. 아, 그리고 고교 급식왕에서 출연을 했는데. 네. 고려 급식왕. 아, 너무 먼 옛날 사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 네네. 네. 이 정도로 저희가 정정해드리고, 왜냐면 청취자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정정해드렸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역시. 기대를 했던 만큼 네. 정말 재밌어요. 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좀 더 뭔가 좀 편해지지 않나요? 네. 좀 더, 아, 이런 사람도, 있어졌어요. 이런 사람도 라디오를 하는구나. 아, 네, 저 방금 그 생각했어요. 예. 요약하면 네. 명불허전. 예. 자, 잠깐. 헤드셋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들려요. 아, 들려요? 안 들린다 또. 아, 지금 끊었어요. 아까 지금 형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꼈죠? 네. 다시 들려드릴게요. 그 마이크 제가 반만 올려서 진호 형 목소리. 지금 괜찮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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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럼 잠시만요. 네. 약간 명불허전. 네. 앞에 들려드리면서 마이크 들어갈게요.
네. 나은 씨랑 진호 씨는 고향이 대전이고 네. 한화 팬인 것도. 네. 아, 맞아요. 마찬가지. 저도 똑같습니다. 네. 아, 고향 뭐 동네 토크 하실 수 있는 타임을 좀 드릴게요. 대전 어디세요? 저는 서구, 서구 쪽입니다. 서구 쪽? 네. 저는 월평동. 월평동? 네. 유성? 중구? 아. 저는 신탄진. 신탄진? 네. 그 대전이죠? 와, 이거 충격이네요. 아직까지 이런 말 들을 줄. 예전에는 예. 신탄진에 되게 약간 좀 촌뚱내로 취급당했어요. 응. 신탄진. 아니. 신탄진이라고 하면은 막 그 다음에 소타고 다니냐고 막. 잠깐만, 근데 신탄진도 대전이죠? 대전이에요.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하네. 예. 대전으로 치나? 원래? 그러니까 치죠 대전으로. 아. 아니 저도 그 대전 쪽에서 그 운전병 생활을 했는데 신탄진이 대전 북부 쪽에 있는 것이죠? 곳이죠? 아, 대전이 이제 그... 대전시 대덕구. 아, 대덕구 네. 중구 서구 유성구. 그죠. 대전 토박이 아니네. 그거 대전 출 대전 토박이 신탄진 출신이라고. 당황했어요. 예. 아 선긋기. 나랑 같은 동양 출신이 아니다. 사실 같은 대전 사람한테 이렇게 같은 패밀리가 아니다. 이런 말은 고등학교 때 애들한테 놀림받은 이후 처음이네요. 준산동 아세요? 알죠. 요즘 핫플레이스? 그잖아요. 예. 또 다른 핫플레이스. 저는 원래 이제 그 대전역 앞에 은행동. 은행동. 아유, 저 은행... 때는 거기였고. 어, 저 때도 거기였어요. 나이 좀 먹었어요? 홍명산 가라요. 중구 세 군데가 핫하잖아요. 중구라 중구 쪽에. 그래요? 네. 저는 지금은 이제 대전을 못 가가지고 군산동만 알아. 군산동. 원산지 표기 불량 콩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신탄진 굉장히 지금 신도시 뜨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많은 게 있어요. 네. 네. 자, 고향 토크 좀 하라 그랬더니 싸우고 있어요. 자, 5월 5일 어린이날이 나은 씨 생일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5월 5일날은 항상 또 행사가 많아가지고. 아. 작년에는 5월 제 생일 당일날 3회나 행사를 이렇게 갔던 적이 있어요. 되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축하받고 그래요. 그러네요. 사실 그걸 행사가 많은 걸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짭짤하잖아요. 네. 수현 씨는 가수 데뷔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좀 미끄러진 경우가. 아, 미끄러졌다뇨. 예. 아니, 써 있어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네. 나갔다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까? 아쉬움. 네. 막 컸죠. 제가 이때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건 말을 해도 돼요? 아, 네. 아, 정말요? 프로듀스 101 시즌 1에 나갔었고, 이제 JTBC 믹스나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푸듀는 네, 1차 때 바로 떨어졌고요. 네. 미끄러진 게 맞지 않습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믹스나인 작년에 나갔던 거는 최종까지 갔습니다. 아, 최종? 근데 이제 거기서 못 들었죠. 중요한 거. 최종에서? 네. 막판에 좀 아쉬움이 있으셨네요. 네, 근데 뭐. 근데 그 믹스나인은 최종까지 갔는데, 퓨듀는 바로. 퓨듀가 뭡니까? 아, 줄임말. 퓨듀. 퓨듀. 참, 대충 알아들읍시다. 아, 진짜. 아니, 뭐, 퐁듀도 아니고, 푸들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퓨듀는 뭐. 퓨듀는. 네, 그거는. 예. 네. 푸드라고 하세요, 푸드. 음식. 예.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어우, 진짜. 아니, 오늘 게임하는데 왜 이렇게 더러운 공격들이 많이 이어지나요? 죄송한데 오늘 여기서 정리하시죠. 아, 안 될 것 같아요. 예. 아, 나 이제 그만. 아, 미스 좋아요. 자, 아, 미스. 푸드에서. 네. 네. 아, 푸드는 이제 저희 1차 찍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용어로 네. 금방 광탈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이 한마디 하기 진짜 힘드네요, 근데. 네, 이유가 뭐 그런 거 물어봐요. 나는 씨. 저도 선수 출신인데 네. 저도 대회 질 때마다 항상 받는 질문이 그런 건데 이게 복귀도 할 수 있고 알면서 왜 와 나은 씨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게임의 주도권을 지금 잡고 가는 겁니다. 예, 콩타자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아, 콩 두유 되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네네. 어떻게 두 분 다 가수나 배우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 계신데 둘 다 해보니까 뭐가 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으신지.
먼저. 저는 우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뭐가 좀 더 맞는다. 아, 둘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시작은 가수로 했으니까 배우 같은 경우는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는 거죠. 저 뭐라고요?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고요. 너무 화났다. 나 카페인 준 거 봐. 어떡해. 무슨 소리로. 빨리 거꾸로 하니까 드세요. 둘 다 놓치지 않겠다. 이런 얘기로 들을 게 있고요. 어떻게 수현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가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네. 네. 배우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연기자가. 그렇군요. 가수로서 본격 데뷔는 언제쯤 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 묻고 싶습니다. 오, 도발적이야. 욕심은 있는 거죠, 이제.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노래도 굉장히 잘한다고 아쉬워하는 분도 있고, 종신이 형이 잘못했네라고. 다들 함께 울고 계세요. 파이팅! 이라고. 아, 미스틱 이래라. 이래라.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미스틱 보고 계시죠? 솔로랑 그룹 중에 어떤 거를 좀 더 해보고 싶으신가요? 근데 왠지 솔로를 하면 외로울 것 같아요. 좀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야 더 힘을 낼 수 있고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룹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룹으로. 나은씨는 네. 씨는 지금 그룹으로 활동 중이잖아요. 네네. 그룹으로 했을 때 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단점은 먹을 거가 이제 매니저님이 한 분 오실 때 이제 먹을 게 너무 달라가지고 먹는 거가 달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로 통일했을 때가 데뷔 초 때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입맛이 다르니까. 네, 입맛이 달라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막 난 이거 먹고 싶은데 이제 통일을 해야 될 때가 조금 속상했습니다. 네. 보니까 그 나은 씨는 엄청 잘 드시는 푸드 파이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진짜입니까? 아 근데 사실상 데뷔 초 때는 진짜 잘 먹었었어요. 뭔가 음식이 있으면 진짜 다 먹었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먹으니까 건강에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건강에 안 좋을 만큼 먹는 걸그룹이 있나요? 옛날에는 진짜 막 방송에서 피자 아홉 조각 먹고 막창도 혼자 뭐지 9인분 넘게 먹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근데 체구가 이렇게 작으신데? 네 그렇게 먹었었었어요 옛날에는. 약간 거의 먹방 하시는 분들만큼 드시네요 막. 네. 그런데도 뭐 이렇게 살이 확 찐다거나 아니면 좀 힘들다거나 그런 게 없으셨어요? 막 제가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어가지고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먹는 만큼. 그럼 지금은 참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먹어요. 위가 이제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이게 왜 우쭈쭈하고 있어? 우쭈쭈쭈쭈. 아니 무슨 걸그룹 출신이 위가 힘들 정도로 먹는 분이. 놀랍네요.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나은 씨는? 저는 막창이랑 사골국 진짜 좋아해요. 진짜 입맛이 대단하시네요. 사골국. 사골국.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네. 사골국. 예. 뽀얀 거. 뽀얀 거. 뽀얀 거. 뽀얀 국물. 수현 씨는 뭘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쌀이랑 떡이요. 쌀이랑 떡. 더 좋아한다는 거네. 아니, 제가 밥을 먹을 때 네. 반찬보다 밥을 정말 많이 먹어. 아, 맞아, 맞아. 네네네. 오히려.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아주 그냥 오동통하죠. 아, 저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제가 나은이 옆에 있을 때마다 좀 힘들어요, 제가. 저 이거 카페인 고만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반 이상 드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홍진호 씨는 최애 음식이 뭡니까? 저는 아 레모네이드입니까? 아니요. 수현이꺼. 저는 워낙 좋아하는 게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좀 카테고리로 정하면은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바다에 있는 건 다 좋아해요. 아 그래서 오늘 니트도 파란색을 입고 오신. 아 약간 좀 뭐 바다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자, 안 궁금한 질문을 하네. 아 저도 안 궁금한 게 한번 여쭤봤어요. 진짜. 오늘 진짜. 자, 그럼 이제 게임이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오늘의 진짜 코너 마피아 게임, 4인 마피아 게임으로 하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파딸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4명의 제비 뽑기로 신분을 선정. 3명은 시민. 아, 올려보시죠. 3명은 시민, 1명은 마피아로 시민이 마피아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나갈 거고요. 글램핑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마이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콩까지 마피아 백화점 상품권이 걸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비뽑기로 시민과 마피아를 선정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시민과 마피아가 적힌 쪽지가 있고요. 자, 그럼 나은 씨부터 네. 하나 뽑아주시고 네. 오픈은 동시에 합니다. 네. 자, 수현 씨. 저도 하나 주세요, 그냥. 하나. 네, 어, 드릴게요. 뭐니까. 네. 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래. 네. 자, 볼까요? 네, 네. 자, 동시에 핀 다음에 네. 한 5초간은 응시를 하셔야 돼요. 아, 네. 왜냐면 마피아는 좀 더 볼 게 많거든요. 네. 아. 잘 가리고 봐주셔야 됩니다, 손님, 손으로. 밑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 밑에서 지금 펴고 있어요. 네. 자, 봅니다. 지금 보면 되나요? 나, 오! 아, 오케이. 네. 볼까요? 네, 보시면. 저 뭐 시민 적혀 있고요. 토크 네. 주제가 내 학창 시절 변명?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별명. 아, 나는 진짜. 학창 시절 변명을 왜 했어요? 뒷골목, 뒷골목에 뒷목. 아, 뭔 시하는 거니? 뒷골목이 아니라 뒷목이죠. 아, 뒷목이죠. 아, 홍신 씨 오늘. 뒷골목에. 어떻게 잠깐 세수하고 올래요? 아, 좀. 아주 샤워하고 오셔야 됩니다. 원하시는 거 하고 오세요. 뒷골목이 아, 네. 청취자들이 뒷목 잡겠어요. 아, 진짜. 한국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하죠. 홍지호 씨 오늘 벌써 망한 것 같아요. 아, 네. 자.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내용이. 많아요? 뭐, 없는데? 세 개나 했어요. 생각하는 게 맞나 보네. 아. 예. 왜 이렇게 오래 이거, 봐? 아, 이거는 한꺼번에 써주세요. 예. 한꺼번에 써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화면을 좀 써주세요. 아. 나은 씨 너무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나은 씨 마피아 같아요. 에이. 자, 네 명 중에 한 명이 마피아인데 네. 저는 그냥 뭐 시민입니다. 네. 그래서 지시어 뭐 써져 있었어요? 지시어요? 지시어는 네.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세 개의 토크 주제만 있습니다. 아, 세 개의 토크 주제 왜 왔나요? 네. 못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죄송해요. 저 이번에 좀 많긴 많네요. 아, 그죠? 네. 처음 봤어요, 저 세 개인 거. 아니, 아까 작가님 이렇게 왔다는 얘기 안 했는데 되게 기네요, 생각보다. 오늘 뭔 생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 일단 화면에 좀 보여줘야 저희가 까먹지 않을 것 같고. 네, 일단 지금 초반에는 네. 제가 살짝 보면서 살짝 간을 봤는데 네. 어, 두 분 다 기본적으로 약간 좀 알고 오셨네요. 살짝 보고 나서 액션이 별다른 게 없었어요. 사실 처음 마피아 걸리신 분들은 딱 보고 나서 좀 긴장하면서 좀 띠듯한 게 보이거든요. 네. 나은 씨도 그렇고 수현 씨도 그렇고. 아, 왜냐면 시민이니까요. 시민이니까. 아, 혹시, 잠깐만, 아, 잘해요, 잘해요 지금. 지시어 뒷골목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야? 너무 와, 이상해. 아니, 이거 뒷목을 뒷골목으로 생각하는데. 지시 뒷골목 아닙니까? 아, 오자마자 아우 뒷골목이야. 아, 그러네. 네.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순발력인데. 아닙니다. 막 거듭나 말이 네. 느려졌어. 원래 대전사람이 아, 말이 좀 느리거든요. 아, 더 느려졌어. 저 호흡이 불쾌해가지고. 아, 나은 씨가 홍지호 씨 담당이네 완전히. 이분 뭐 어릴 때 저를 괴롭히던 친구가 좀 기억나는 그런. 홍진호 씨의 4드론 러시가 아닌가 의심을 아, 좀 해봤는데 아, 네.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래요? 네, 저도 완전 시민이고 네. 지금 마피아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뭘 뽑아요? 마피아를. 마피아. 저 이거 다 개인전이죠. 그렇죠. 너랑 나 개인. 어, 팀 없어요. 아, 팀 없는 아. 거죠. 자, 아무튼 저희가 이제 시간이 1부가 벌써 아, 끝나나요? 어, 홍진호 씨, 홍진호 씨 타작하다가 끝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 뒷골목 때문에. 아, 진짜. 저 뒷골목 의심합니다. 자, 2부에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수현 씨가 너무 조용한데? 맞아, 왜요? 너 갑자기 조용해져서 내가 너 의심할... 내가? 어. 살짝 지금 눈치 보고 있어. 아, 제가요? 어. 분위기 살피는 느낌 으로 변했어요. 뭐야, 너 진짜. 어, 카페인 좀 보여주세요. 진짜 거짓말, 진짜 지금 손이 떨려. 카페인! 카페 먹고 마시는 잠 못 자잖아요, 마시는 속도 보면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아, 근데 저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데 몸이 안 받아. 아, 몸이 안 받아서. 네. 나도 위 때문에 원래 커피 안 먹는데. 지금 나은 씨랑 저는 커피를 적당량을 드셔 먹었는데 지금 수현 씨는 거의 다 마셨어요. 힘들어서. 카페인 힘들다 하시면서. 목이 말라서. 네, 제 건 아니지만 물 드세요. 형님 전 제 건. 아니야, 나 나눠 먹는 거야. 남의 걸로 선심을 쓰려 그래요. 아, 내 거 없어가지고.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근데 나 오늘 했잖아. 근데 이거는 생방송 네. 이게 지금 녹화하는 거잖아요. 네, 녹화요. 네. 하는 거는 네. 이걸로는 다 나가는 거예요? 이걸로 유튜브. 네. 지금은 라방으로 다 보고 계시고 유튜브로도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저희 본방은 또 이제 일요일에 네. 편집해서 네, 편집해서 네. 네. 아~ 그건 얼굴은 안 나, 목소리만 나가죠. 아, 네네. 그래서 어, 두 분이 목소리 좀 다르시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름을 꼭 얘기해 주시는 게 3인칭 써도 되나요? 3인칭 뭐요? 어, 나도 한 명씩 쓰잖아.
본인을요? 네. 본인을요? 네. 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헷갈려요. 네. 어, 네. 나은 씨가 얘기하는 건가요? 걔가. 저 성재가 얘기하겠습니다. 성재 오글거리잖아. 네. 성재는 오늘 막 치밍이에요. 좋아요. 너무 싫죠? 예. 오늘 그렇게 갈까요? 네, 그렇게 네. 좋아요. 어, 저희 원래 듣는 3인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왜요? 저희는 막 멤버가 얘, 뒤에서 차 얘기하면 매니저님이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아~ 그래서, 아, 나은이는 김치볶음밥이요. 막 이렇게. 아, 맞네. 멤버가 많을 때는. 네. 아, 그럴 수 있겠네. 두 분 하세요. 저희는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괴롭다고. 아. 콩이는요? 콩이는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뭘? 뭘요? 드세요. 싹 어디 지금 그 어 걸그룹들한테 아 지금 약간 컨트롤 어 걸그룹 및 여배우들한테 홍이 한번 봐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홍진호 논란. 네. 아 강적들이 오셨네. 힘들다 힘들어. 네, 아 네네. 오늘 잘못하면 잡히겠다. 아. 자, 어, 오늘 마피아를 못해가지고. 어, 그래요? 네. 아, 좋으신가요? 느낌 와요? 이거는 진짜 실력 크게 상관없어요. 아, 눈치만 좀 빠르면 돼요. 하다 보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진짜 성재형 말에만 너무 휘두르지 마요. 이게 저는 사람을 휘두르지 않아요. 홍준호 씨가 휘두르지. 들어가서. 네. 자,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천만 웹드 18에서 연기 재능을 뽐내고 있는 두 분 이나은 씨, 김수현 씨와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어 일부가 너무 정신없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일부 차분하게. 이 차분하게? 네. 네. 그래요. 감정, 지금까지 감정 소비된 거 보면은 네. 이제 클로징해야 될 것 같아요. 클로징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역대급? 네. 아, 네. 어, 홍진호 씨만 감정 소비가 심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지금 HP 다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충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저희가 제비를 뽑아서 이제 마피아가 저희 넷 중에 딱 한 명입니다. 이 4인 마피아의 묘미는 한 명을 잡아내고도 만약에 실패했을 때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저는 오늘 왠지 한 번에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네. 어, 나은 씨는? 누구 생각하세요? 저와 나은 씨 사이에 있는 수현 씨의 느낌이 살짝 수현이가 쪽지를 보자마자 말이 좀 없어지고 하는 것 보니까 내가 말이 없어. 아, 근데 저거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네. 라디오가 처음이잖아요. 야, 갑자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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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내 폰에 있는 매서 먹을 좀 와. 그래가지고 제가 네. 제일 기대했던 게 마피아 이거 예. 이 게임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일 뭐지 저 이거 차에서도 이걸 보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참고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거가 정말 재밌어 보이길래 근데 내가 시민이 되든 마피아가 되든 어쨌든 제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렇죠. 왜냐면 마피아한테 들키면 마피아가 저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마피아가 되면 제가 또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럼 돈이 있었는데 왜 저 마피아라고 누구를 지금? 저 카페인 좀 그 누그러뜨려야 되지 않나요? 마지막 말은 그냥 혼자 좀 오므려지면 오므려진 거죠. 네네네. 저 당연한 얘기가 좀 길게 나와서 마피아 게임 룰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아, 네. 어, 궁시렁 궁시렁. 취했네. 카페 해, 해독제 없나요 해독제? 아, 저 마지막은 제가 거의 본 줄 알았어. 예. 자, 홍진호 씨는 개인적인 견해를 좀. 이게 저는 어 사실 오히려 네. 수현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감기 무량합니다. 일단. 사실 그렇다고 뭐 지금 뭐 나은스나 뭐 이제 배성재 나은서가 의심스럽다 이건 아닌데 누가 의심스러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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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그러니까 누가 의심스럽다 이건 아닌데 일단은 수현 씨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어? 왜냐면은 아까 사실상 네. 기본적으로 쪽지를 볼 때 누구나 딱 봤을 때 마피아면은 마피아가 나밖에 없으니까 약간 그 쪽지를 좀 보호하려고 해요. 안 보이게 하려고.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수현 씨는 약간 쪽지를 봤을 때 딱 보고 되게 허술하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재 형이 맘먹고 조금 봤으면 무조건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약간 저렇게 너무 허술하게 있는 거 보니까 시민이구나. 처음에 딱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치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느낌. 그래요? 네. 묘한 얼라이 체제가 초반에 형성되네요. 말이 기네요. 제 방송 보면 원래 길어요. 아 그래? 그래요. 이제 와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 네네. 수현 씨는 개인적으로 느낌이 어떻습니까? 첫 촉. 저는 첫 촉. 첫 촉. 그러니까 제가 촉이 별로 안 좋아서 아직 관찰 중. 아직 관찰 중. 네. 왜냐하면 섣부르게 했다가는 마피아한테 괜히 또 공격당할까.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나은 씨랑 지금 배승자 나은서는 지금 오히려 수현 씨가 제일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홍진호 씨의 이야기와 네. 수현 씨 이야기를 슬쩍 들어보니까 시민의 냄새가 조금 나고요. 이제 아, 그래요? 나은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현 씨를 지목하니까 냉큼 따라붙었죠 지금. 네. 그게 또 마피아의 행동이기도 하죠. 아, 그렇죠. 그렇게 몰아가시는구나. 이렇게 몰아가시는구나. 네. 아니, 그냥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건데. 어 나은 씨 리액션이 너무 네. 꿀맛이네요. 반응들이 네. 반응들이 다 리얼로 나와버리네요. 어 저 지금 18 안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학창 시절 훅 돌아간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또 여기 코너에서 또 재밌는 코너라서 마피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민이어가지고 오랜만 이렇게 잘하는 분들 사이에서 마피아가 돼가지고 꼭 명 연기를 펼치고 아~ 가야겠다 이러고 막 했는데 시민이어서 뭐 할 게 없어요. 오 저는. 약간 오 진심 같아요 이거. 네 진짜. 오 아리송하네요 진짜. 이런 경우에는 제 지금까지 경험치상 경험치 봤을 때는 이런 경우는 마피아는 배씨였습니다. 어. 배씨? 배씨요? 배가 놈이요. 안 죽어 저기.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없는 거 아니거든요. 예. 어 저다. 아, 일단 어. 그러니까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인 아하. 것도 너무 배제를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뭐 저의 제가 뭐 마피아일 수도 있겠지만 아, 그죠, 그죠. 제 느낌에는 네. 이렇다면 홍진호 씨일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지금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거를 항상 예상해가지고 섣불리 공격을 안 해요. 왜냐면은 항상 제가 걱정하는 게 많은 분들이 항상 게스트로 오실 때 진행을 어쨌든 좀 배성재 아나운서가 하잖아요. 그 상황을 되게 잘 만들고 잘 주도하고 잘 자연스럽게 상대를 설득시켜요. 자 그럼 지금 마피아 누구 생각하시죠? 아 그렇게요? 아 그렇습니다 하면서 은근히 좀 공감할 땐 공감해주고 또 아닐 때는 살짝 찔러주고 하면서 잘 만듭니다. 거기에 형때만안 돼요. 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네네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서 아 깎아 사줄게 일로 와 이런 거 진짜 안 돼요. 깎아 사줄게? 깎아? 얘 들고 와요. 깎아 갑자기 왜 너? 갑자기 왜? 깎아? 아니 어릴 때 엄마가 너 깎아 사준다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깎아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아니 요즘은 안 그러나 보다. 옛날에는 이제 어른분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깎아? 깎아? 깎아는 참 나오기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과자 갖고 하면 되지. 깎아? 예. 콩 깎아? 라고 하시면 돼요. 오늘 또 콩 깎아? 이만 깠어요. 적당히 까세요. 네. 아무튼 저는 지금 홍진호 씨가 얘기하고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홍진호 씨의 패턴이 약간 저는 경험치상 마피아 패턴 그 패턴입니다. 저를 약간 축해 올려주면서 여기 게스트분들에게 방법이구나. 저를 소개해주는 듯하면서 칭찬해주는 그래서 더 의심을 사게 만드는 이게 역시 그 패랑이라는 거구나. 네. 그리고 초반에 제가 수현 씨를 살짝 의심하고 나은 씨가 수현 씨를 의심하는 쉽게 가는 분위기일 때 홍진호 씨가 만약에 초보라면 그냥 수현 씨를 몰아가서 잡으면 됐겠죠. 그죠? 다수결로. 근데 거기서 오히려 약간 뒤틀었어요. 약간 비튼 게 오히려 마피아의 그 포석이 아닌가. 아니 잠깐.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바로 형을 떼가지고 둘이 지금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아 그러니까 저도 제가 계속 말씀했잖아요. 네네. 네 말씀했어요. 네, 말씀. 아, 말씀하세요. 네. 말했잖아요. 이거 섣불리 마피아를 못 이렇게 이 사람 마피아일 것 같다라고 말을 네.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찝으시니까 괜히 그냥 일부러 마피아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아 제가요? 살짝 의심이. 아 제가.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는 다 했어요. 네. 그렇죠. 지금은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상황을 봐야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판단을 냉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수현 씨가 근데 보니까 날카롭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상황을 알려주려고 하는 뿐이에요. 약간 배성재나서는 이런 성향이 있다. 내 말을 거예요. 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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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약간 이런 성향이 있다.
어, 저는, 예, 저는 시민이지만 수현 씨가 약간의 날카로운 느낌을 가졌어요. 네, 그거 일단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 이미 그 녹음 분량으로는 한참 오바됐고요. 많이 썰어내야 되는데 주제 토크를 가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주제는 별명 세 가지. 별명 세 가지. 학창 시절 별명, 방송 별명, 갖고 싶은 별명. 하나씩 다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세 가지를 되는 겁니다. 네. 아, 네. 세 가지. 세 가지나 돼야 돼요. 수현 씨부터 내볼까요? 저요? 네. 학, 일단 첫 번째 학창 시절 별명은 어, 좀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꼽자면 제가 부모님, 아, 어머니가 저 중학교 1학년 때 분식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인기 많았겠다. 인기 짱 많았죠. 친구들 막 데려가고. 어, 좋겠다. 네. 응, 그래가지고. 뭐지? 그때 뭐 팔았지? 떡볶이, 슬러시. 슬러시? 라면. 그거. 오뎅. 오뎅. 네, 그런 거 팔아가지고 제가 좀 친구들이랑 좀 어깨에 좀 올라가려고.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아, 야, 제 떡볶이 이래가지고 떡볶이로 좀 불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 별명이, 별명이 떡볶이라. 네, 떡볶이로 불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방송 별명? 방송하면서 생기신 별명? 방송 별명? 네. 아, 근데 이게 그 명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죠. 지금 뭐가 나올지 예측이 안 되네요. 지셔를 되게 녹아내기 되게 쉬운. 그러니까요. 그런 주제네요. 어, 지금 김밥, 라면, 오뎅, 슬러시 막. 아, 그랬나요? 네. 아, 네. 근데 우선 넌 떡볶이 제일 많이 했어. 별명이었대잖아요. 나는 진짜 이거 네. 지시연은 어차피 한 번만 하면 돼요. 아, 그래요? 많이 안 해도 돼요. 한 번만. 깝깝합니다, 지금. 어, 깝깝? 깝깝? 어, 어, 아, 이거 진짜 심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니. 농담한 거죠, 농담. 아, 자, 의심이네. 방송 별명. 방송 별명은 제가 18 찍으면서 네. 어, 저희 매니저님도 그렇게 부르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김수현아보다 보라마 이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아, 에이틴에서의 극중 이름? 네, 극중 아. 이름을 그냥 평상시에도 제 이름을 그냥 보라마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별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보람이라고 많이 불렸던 기억이 있네요. 캐릭터가? 네, 보람을 네. 더 사람분들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그게 좀 이미지가 많이 좀 그렇게 시시였나 봐요. 아. 네. 그럼 이참에 아예 개명을 하시는 건 어때요? 아, 괜찮아요. No thank you. 어, 팬들이 불러줬으면 하는 갖고 싶은 별명. 어, 많이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시는데 울 뚜뚜라고 불러주세요. 이름이 수향이어가지고 뚜뚜. 네, 뚜뚜. 뚜뚜.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좋아해요. 뚜뚜. 아, 네. 이미 갖고 싶은 별명을 가지셨다. 네. 어, 여긴 뚠뚠도 있다고 하신 분들. 누가 뚠뚠이에요? 예? 그러게요. 어, 뚜뚜와 뚠뚠이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는 분식집에서 메뉴들밖에 없네요. 그죠? 그 명사가 많아서 네. 가지고. 근데 이게 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나은 씨 한번 볼까요? 네. 학창 시절 별명. 학창 시절에는 제가 이나은이어서 네. 이나은가. 은가. 네, 이나은가 막 이렇게 많이 불렀었고. 아, 이어짐으로써 네, 이렇게. 네, 기억나는 거 이나은가, 뭐, 이씨여서 뭐, 이씨 막 이렇게. 이씨. 네, 막 그렇게 불렀고. 네. 이게 단순한 유치원 때 별명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아니, 은가 이런 거 유치원 때 붙인 별명 아니에요? 이나은가 이러고 뭐. 예. 뭐 이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씨 이것도 학창 시절보다 유치한 거가 많긴 하죠. 학생 시절 때가. 네, 맞아요. 네. 유치한 거 뭐. 그리고 방송 별명은 네. 방송 별명은 뭐 많은데 뭐 제가 뭐 과일을 많이 닮았다 그래서 막 자몽낭 막 이런 것도 있고 자몽 같다고. 아, 과즙상이라고. 네. 자몽. 오, 과즙상 아시네요? 오. 저 신조어 거의 다 알아요. 네, 백과사전입니다. 예, 지금 나와요. 그런 것도 예. 있고, 뭐, 제가 나로 해서 뭐, 신나은, 뭐, 신나은, 뭐, 이런 것도 있고, 나가 되게 많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것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이름으로 약간 좀 지어지는 게 많네요. 네네네. 어, 뽀얀 국물 같은 거 좋아하시는데 과즙상이시고, 자몽낭. 자몽낭. 그래요. 네. 어, 갖고 싶은 별명 뭐 있습니까? 갖고 싶은 거, 뭐가 있지? 갖고 싶은 거? 다 좋은데? 없대요. 없나? 네. 없나은? 워낙 많이 별명 갖고 계셔가지고, 네. 별명 부자입니다, 이미. 네. 네. 어, 그래요. 세젤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젤리. 세젤리.
알겠습니다. 별명이 많으시고 홍진호 씨는 그냥 네. 콩으로 통일? 뭐 빨리 넘어가 싶어요? 학창 시절 학창 시절. 학창 시절. 아 저는 학창 시절 때 홍등모가 제일 많았어요. 아 맞아. 홍 씨는 항상. 네. 이게 성 때문도 그렇고 또 당근이 빨갛잖아요. 네. 제가 약간 좀만 흥분해도 얼굴 금방 빨개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등모란 별명이 많았고 방송은 이제 워낙 많은데 대표적인 건 이제 콩이 제일 많죠. 콩이 많고 갖고 싶은 별명은 이제 별명 자체가 좀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본명으로 불리고 싶다. 제 이름을 까먹겠어요. 네. 네. 빨콩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는 소리야 이건 또. 자, 알겠어요. 뭐 이렇게 의심스러운 단어 없네요. 아, 홍당무 저... 정도인데 홍당무는 왠지 신빙성 있어 보이네요. 네, 진술입니다. 네. 진술이다. 진술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별명은 배돼지였고요. 배돼지요? 아, 죄송해요. 너무 궁금했어요. 배돼지. 초등학교에서 만들 그런 별명이 이건 듣자마자 느낌 오는 게 아, 저건 진실이구나. 저건 진짜. 배때기. 예, 이런 말씀 했었고. 아, 그리고 그 소화제 있죠? 배아땡. 이것도 많이 불렸고요. 뭐 그 이후에 방송 별명은 이 배태나면서 많이 생겼습니다. 네. 뚠뚠. 뚠뚠. 예. 뚠뚠. 뭐, 삼장법사. 배장법사. 뭐 이런 거 생겼었고. 갖고 싶은 별명은 딱히 이렇게 없는데. 네. 그래요. 어, 아나운서의 끝판왕. 뭐 지금. 아니, 저도 모르게 읽어버렸는데. 여기 후배 PD가 여기 칠판에다 써주는 바람에. 근데 모두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게 순간 정적이 할 때 이게 들렸거든요. 들린과 동시에 아나운서 끝판왕. 아, 저 워딩 읽은 거구나. 예. 아, 바다 백길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보니까 크게 의심할 만한 토크가 안 나왔어요. 아, 요즘은 다들 명확해진 게 예. 사실상 이제 이 주제 토크를 하면서 여기다가 좀 이제 주제를 녹이라고 예. 많이 하는데 이제 다들 여기다 녹이기 힘드니까 일부러 여기다 안 녹여요. 그래요. 이때 말을 하면 의심받으니까. 그럼 나중에 뒷골목밖에 없을 것 같은데. 뒷골목 너무 뜬금없잖아요. 저 까까가 제일 까까. 아까 까까도 하고 까깝도 하고. 까깝다고요? 까깝. 아 까깝. 까깝. 나은이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나 진짜 너무 아니다. 자몽. 아 나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응가 자몽. 어? 베테랑이 나왔어요? 제가 베테랑을 말했었어요? 진짜 아니 기억이 안 나네. 애매하네요. 아무튼 이 주제 토크 2회 시간에 말했을 수도 있고 아직 아~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죠? 예. 자,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공격에 들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게스트들에게 공격 기회를 좀 드릴게요. 네. 의심을 해보세요, 마음껏. 지금 나은 씨는 그럼 누가 그나마 두 분을 배제한다고 치면은 네. 저랑 여기 이제 배 아나운서가 있는데 네. 두 명 중에는 누가 제일 의심 간다? 아, 후연이 제외하고. 네. 나 의심하는 거야? 어, 미안. 사실 네가 제일 의심돼. 뭔가 수연이가 네. 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조금 이렇게 좀 가, 어쨌든 가 우선 그럼 두 분 중에서. 네네. 아, 둘 다 똑같은데. 네. 똑같다는 건 뭐지? 아니. 둘 다 느낌이, 받는 느낌이. 저는. 시민의 느낌. 네, 시민의 느낌이 그쵸. 나고. 저요? 아, 저를 약간 흘겨보셨는데. 저는 정말 그야말로 청순한 시민입니다. 청순한? 깨끗합니다. 네. 청순한 왜? 예? 왜 갑자기 청순한을 얘기해요? 아, 그냥 깨끗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청순, 청아한. 저 여기 적을게요. 청순. 청순. 아, 청순은 너무 형용사라. 사실 제작진이 그 지시어로 쓰긴 어렵고요. 네. 다들 의심하시는데 청순? 청순. 청순. 어? 이 게스트 분들이 의심하시는 건 이해되는데 홍지호 씨가 아예 안 참전하시는 거니까 왠지 의심스럽네요. 멍 때리고 계시죠? 안 보이지만 지금 뒤에 충전 중이에요. 지금 엉덩이에 지금 배터리 지금 터져가지고 충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라고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배정주 선배님이 조금 더 조금 네. 저를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주도하는 걸 보고서 약간 좀 선배님이 좀 더 마피아의 냄새가 나지 않나. 아니 저는 뭐 사실 DJ니까 주도를 하는 거고 저는 수현 씨에 대해서 약간의 그 오늘 쉽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오늘은 그냥 그 대법관 모드 시민입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지만 네. 홍진호 씨도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얘기해 주세요. 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고요. 자, 그럼 이제 수현 씨. 저는 나은이랑 반대예요. 아, 저를 의심한다고요? 네.
아니 저는 근데 네. 진짜 까까가 머리에서 맴돌아요 계속. 아 까까? 네. 까까. 까까를 지적으로 쓸만한가? 안 쓸 것 같은데. 아.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 특이하니까 사실 이게 어르신들은 아는데 사실 약간 이제 나은이씨나 수현씨 좀 어르신 분들은 까까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는데 까까를 썼을까요? 수현씨나 나은씨가 걸리면 어 이게 뭐예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안 썼겠죠. 그걸 생각하면 까까는 아닙니다. 나 잠깐만 살짝 선배 뭐지 홍준 선배님 의심 가는 게 있어. 지금 막 생각난 건데 아까도 방전이라는 단어 어! 뭐 강대가 쓰는구나. 아 저는 맞죠 저는 뭐든 간에 상대가 진짜든 가짜든 간에 누가 공격하는 순간 전 그냥 당황해요 일단. 아예 그거 의심 안 돼. 아니 아까도 기억을 해보니까 네. 방금도 배터리 방전이란 얘기하고 아까도 방전이라는데 와 무서워. 야, 갖고 도네요. 홍준호 씨가 완전 임자 만났습니다. 아니에요. 그치? 아까 시청자분들, 아니, 마이크 안 들렸어. 어? 시청자분들은 기억 안 나시죠? 나은 씨가 이거는 아는 게 잘못 짚은 게, 아까 제가 만약에 방전이라는 말을 썼다고 쳐요. 네. 그럼 또 쓸 이유가 없잖아요. 아, 또 쓸 수도 있죠. 한 번만 하면 돼요. 지수원은. 전 만약 받으면 많이 할 건데요? 만약 이렇게 잘한다면, 그치. 자연스럽게 놓았잖아.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하면 이게 계속 말하면 의심을 덜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뭐,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좀 잠깐 눈을 계속 위로 치켜는 거 보니까 저 이거 봤어요. 눈을 위로 치켰다면 그거,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맞아, 했어요. 맞아. 어디서 나왔어? 와, 유독 제가 말했다면 그런 말 해요. 아니 근데 예. 아까부터 방전? 아까부터 배터리 얘기할 때 굳이 그 얘기할 그게 없었는데 그렇네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어? 방금도 눈 위로 떴어요. 원래 하늘 좋아해요. 하늘 좋아한다고요? 하늘이 없는데. 야, 아, 나은 씨 잘하고 있어요. 이 홍진호 씨는 패턴에 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아, 게스트들의 패턴이 종잡을 수 없을 때 더 약합니다. 근데 예. 이거는 뭐 약간 공통적인 약간 거짓말할 때 눈을 이렇게 홍진호 씨 지금 반박 불가예요 거의 상황이. 어떡해요? 저는 지금 포기하고 있어. 지지입니까 지지? 아, 5만 원 받았다. 못 받아요 이러면.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신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분명히 약간 어 그런가 하고라고 이제 들으면은 네. 좀 그럴싸한 약간 말인만 저도 인정해요. 네. 그런 건 맞는데 저 방제를만 썼었고. 어 말 더듬었다. 저 그리고 확실한 건 전 말 더듬으면 그 진짜예요. 원래 말 더듬거든요. 근데 살짝 눈이 촉촉해지잖아요. 원래 이렇고 말할 때 약간 이렇게 보는 거는 습관성이면서 약간 뭐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막 의심하는 순간부터 막 계속 이렇게. 자, 어우 나은 씨가 완전히 네. 홍준호 씨 담당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1차 지목 가시죠. 1차 지목하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딱 1분 안에 네. 바로 다음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예. 60초 안에 다음 최종 지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마피아가 아닐 경우에는 굉장히 다급해지는 겁니다. 생각은 겨를이 없어요. 일단 예. 짧게라도 지금 두 분의 생각을 들어봤고 그럼 배성재 아나운서랑 저의 생각도 짧게로 한번 짧게 맞아요. 듣고 싶어요. 맞아요. 아 저는 그 사실 홍진호 씨인지는 긴가민가 한데 네. 이 두 게스트분이 홍진호 씨를 너무 잘 몰아갔어요. 그리고 홍진호 씨는 제가 사실 항상 반신반의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네. 일단 4인 마피아니까 죽여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입니다. 역시 상황 만드는 데 손대네요. 네. 저는 그냥 확신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번에 죽어도 다음에 맞추면은 저도 같이 이기는 거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조건 걸겠습니다. 제가 혹시 죽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인 거 확신해요. 저 아니에요. 진짜. 확신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 저 큰일 나요. 확신해야 되니까. 아니 희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저 다음이 저면 큰일 납니다. 왜요? 왜요? 전 진짜 아니니까요. 아니 이유를 말해주세요. 마피아여가지고 몰아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사실 배성재 아나운서 지금까지 많이 마피아가 된 적이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어? 이것 때문에 당신은 마피아라 할 정도로 빈틈을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사실 마피아인 거 느낌적으로 느낌은 오는데 사실 그 증거를 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일단 나은 씨나 이제 수현 씨를 보면서 어 마피아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좀 더 비중을 두면서 어 둘 다 아닌 것 같아 그럼 배성재구나 이렇게 가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나은 씨랑 나은 씨랑 수현 씨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만약에 진짜 아니, 시민이면 네. 그때 저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뭐 저 죽었는데 이미 끝난 거지 뭐. 상품권 받고 싶다며. 잠깐만요. 일단 저는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를 제일 의심을 하고요. 큰일 납니다. 예. 너무 재밌어 근데 지금. 잊어서 재밌다고요? 아니 어? 아니 아까도 재밌다고 했잖아요. 어 너 야. 아니 카페인 그만 먹어요. 뭐 하는구만. 나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카페인 중독이네. 진짜 억울해서 그래요. 어 뭐야 왜 이렇게 흥분해? 오, 제가 말했죠. 과잉 반응인데요. 둘 다 조금 이상해. 1번 배성재 아나운서, 2번은 수현 씨.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1번은 홍진호 선배님, 2번은 수현이. 선배님은요? 저는 일단 홍진호는 아까처럼 그 희생양을 삼아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아닐 경우에도 그 다음에는 저도 왜 저예요? 예? 아 진짜 저는 저분 날 새겠네 오늘. 아니 아 네 일단 이거 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차 지목 일단 가야 됩니다. 네. 오케이. 1차 지목 그러면 어떻게? 뭐 1차 지목? 네. 1차 지목 그냥 여기서 정하지 말고 소신껏 찍으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을 찍으면 됩니다. 네. 알겠죠? 네. 자 하나 둘 셋 배성진호. 어? 뭐야? 나한테도 왔어. 나한테 둘도 하고 2대인데요? 예. 어? 수현 씨가 절을 한 거 보니까 야 수현 씨의 냄새가 수현아 너 풀풀 나. 아니 같이 의심했고 있었잖아. 갑자기 저를 선회한 게 어? 저를 위험 인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뭐라 가지 마. 아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왜 뭐라 가세요? 제가 찝혔다고 억울해가지고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신가요? 아니 이게 갈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네. 선배님 의심했죠. 그죠. 네 선배님이 예. 이렇게 제가 선배님을 찝었다고 의심을 또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솔직히 저는 좀 그래요? 억울하네요. 네. 홍진호 씨. 저 진로 변경하겠습니다. 진로 변경. 누구로 할 겁니까? 그냥 다 같이 수현 씨 죽이시죠. 나 커피 먹어서 이래요. 왜 그래요? 할까요? 지목? 저도 다임 앞에서 처음으로 1차에 잡아내는 것도 쾌감이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보고 울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에 수현 씨가 아닐 경우에는 진짜 대혼란이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답을 몰라요, 저는. 뭐가 더 재밌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피아 죽이는 게 더 아, 죽여보세요, 그럼. 저기 그럼 재미는 오늘, 재미는 오늘 다 뽑았어요, 이미. 예, 이미 분량은 여러분 확보 다 하셨고요. 아, 죽여보세요, 그럼. 나 진짜 억울해서. 이거 감정 연기인가요? 아니면 본인 감정이신가요? 아, 진짜 눈물 나고 아니 죽여보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아 이거 이거 아니면 진짜 저희는 진짜 나쁜 사람 되는 거거든요. 수현 씨가 아닐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죽여보세요. 게임이니까요. 맞아 뭐. 게임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안 죽이면 제가 죽기 때문에 찍겠지만은. 네, 물론 하세요. 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는 거죠 뭐. 가시죠. 홍진호 씨가 필사의 탈출을 한 것인지 저는 지금 생각 중이고요. 오늘 왠지 시민이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저도 생존한 상태에서 이기고 싶다. 그 마음뿐입니다. 그거는 뭐. 네. 근데 지금 솔직히 하면은 이제는 그 안 갈릴 것 같아요. 그냥. 나은 씨가 너무 지금 피해 있네요. 근데. 아 갑자기 저를 아니 그냥 한번 던져보고 아니 봐요 계속 사람을 찔러보잖아요. 아니 원래 이런 성격이신가 봐. 어 방금 그만하려고 했어요 내가. 근데 저런 뭔가 말들과 여유는 시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렇지? 거라고 생각해. 맞아요. 어 이랬는데 마피아 맞죠 서로 떴다. 저 수현 씨로 정했습니다. 가시죠. 네 대혼란에 빠지더라도 네. 일단 수현 씨의 가능성이 네. 제일 높아 보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수현 씨. 아 끝까지 저를 가리키셨는데 아. 수현 씨는 자. 수현 씨의 지금, 성체. 지금 밝히나요? 네. 조금 진짜? 이렇게 인터벌을 주시고. 네. 아, 저는 마피아가. 하고 두두두두 하다가. 아 두두두가 하다가. 야, 진짜 여러분 놀지 마세요. 한 5초 있다가. 보여주시면서. 5초 있다가 맞습니다. 또는 아닙니다. 네. 어? 자 아직 조금 시간 주시고. 멘트 해주십시오.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아! 맞아! 아, 왜 이렇게 의심각에 행동했어? 아니, 저는 근데, 원래 성향이 제가 네. 말만 하면은 되게 의심되는 말투로 해가지고, 아~ 네, 항상 의심받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상품권으로 옷을 샀대? 이렇게 못 사는데? 아, 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앞에 못한다고. 아, 전 그건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오, 처음으로 4인 마트에서 처음으로 잡아낸. 한 번에 잡아낸. 아, 그죠, 그죠. 케이스가 나왔어요. 이런 정말 처음입니다. 예. 아, 예. 수현 씨, 근데 그 지시현은 뭐였나요? 라면이요? 라면! 야, 너 그 떡볶이 별명 아니지? 아니었어. 분식집은 하셨어? 분식집은 하셨어. 아, 분식집은 진짜 하셨어요? 네. 아. 와, 그러면은 진짜 별명은 떡볶이였어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저, 네. 별명 뭐예요, 그럼? 저, 아,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조폭 마누라. 왜요? 원래, 뭐 원래 어릴 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보고 조폭 마누라, 조폭 마누라 이렇게. 아, 그랬어요. 약간 좀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분식집 한다고 했을 때 분식집 별명은 다 뻔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서 메뉴가 떡볶이, 어떤 뭐 슬러시, 라면, 오뎅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뻔한 걸 왜 얘기하지? 아니 그러면. 근데 콩님 홍지연 선배님 마피아 걸려도 진짜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저요? 네, 어 재밌어. 제 캐릭터는 아닌데. 칭찬인 거죠 이거? 아니 다수연 그냥 이렇게 하시면 옷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아, 세 번 있어야지. 예. 아, 오늘 나은 씨와 콩 씨의 그 타자 아주 잘 봤고. 어, 수현 씨는. 솔직히 저 예. 이거 펼치고 정말 싫었어요. 저는. 마피아 잘 못해서? 마피아 잘 못해가지고 이거 보고, 아,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안 숨기려고 하는 거를. 어, 처음에 그거 보고 네. 진짜 신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했죠, 속으로. 아, 그래도 잘 싸웠습니다. 네. 저는 분식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실. 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저는 사실 내심. 나은 씨의 자몽을 좀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1차가 아니면 나은 씨를 확 선회하려는 아~ 그 음험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지만 아니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행입니다. 어쨌든 잡았어요. 네, 저희 사과드립니다. 아, 네? 사과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텐에 나오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소감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 네, 저는 배텐 처음인데, 네.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인정? 인정. 너무 감사하고, 아, 너무 재밌었고, 진짜 잘 놀고 가는 것 같아서, 네, 네 너무 가족 같은 느낌에서 좋았습니다. 네. 네. 아, 에이프릴은 언제나 오든 그냥 가족이네요. 아, 훌륭합니다. 네. 자, 수현 씨는 오늘, 맹활약하신 끝에, 결국 체포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일단 제일 기대하던 마피아 정말 재밌게 하다 갔고요. 네. 저도, 가족 되고 싶어요. 또 불러주세요. 아, 언제든지. 진짜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18-2도 두 분 정말 기대하겠고요. 아, 꼭 예, 보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꼭 보고. 그 저희 세대에는 좀 안 맞, 활자 세대는 좀 안 맞지만. 꼭 챙겨보고 저희가 독후감을. 네, 오. 아, 네. 제가 보면서 딱 수현 사는 거 보고 댓글 달게요. 어, 프로끼머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끝까지 디스를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나오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진호 씨도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네, 끝에 예약해 보세요. 아, 안 쉬워. 진짜 마피아 걸리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아, 이렇게. 마피아 걸리면 또 긴장해가지고 또 다른 또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선배 멘탈을. 아, 오케이. 미안해. 아, 이제 다 끝났어. 형, 잠시만요. 진짜 오늘 너무. 5월 12일 일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진호 너무 많이 틀렸는데? 아, 오늘 뭐. 이거부터 잘못했어. 이거나 걸어볼까 했어요. 아, 왜 물어봐, 그냥 푸주시. 물어봐가지고 그냥, 어, 이거 했다가. 너무 아쉽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저희에게 큰 기쁨 아니셨어요. 잘 기념사님께서. 어, 네. 왜 이렇게 그 주제 토크가 길어가지고. 아니, 오빠 아. 너무 토크. 네. 아, 짧아서. 네. 오빠가 토크를 할 때 너무 짧게 얘기하는 짧게 경향이 해서. 있어서. 아, 내가? 어, 오빠 너무 그거 진짜 얍삽해. 아예 뭐, 얍삽. 얘기 아예 안 하잖아. 어, 난 이렇게 별명 배뚠뚠입니다. 이러고 끝낼 것 같으니까 그렇죠. 다 배가놈 때문. 라면. 어디, 우리 여기 찍으면 어, 여기서 딱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분식집을 한 건 진짜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라면이 나온 게 되게 꿀이네. 되게 자연스럽죠. 몰라. 예. 자, 친하게. 네. 하나, 둘, 셋.
아, 그거 나도 보고 싶었는데. 자, 그러면 무조건 성경이랑. 어, 제발. 수현 씨 좀 앞으로 혼자만 지금 좀 단독으로 없으니까. 아, 예. 체포된 느낌. 좀 모여주세요. 하나, 둘, 셋. 어, 기념 셀카를 하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들어줄까? 저희 둘만 찍은 거예요. 다 같이. 아, 저랑 흥정 뒤에 서 있을게요. 내가 앞에 있을까? 어떻게 할까? 어, 나 파, 아니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 네. 아, 감사합니다. 두 분이 나오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이거 엄청 먹었으니까 이거 다 먹어야지. 어, 꽤 많이 보셨네. 아. 뭐야, 상품권 팻날 갖고 간 거 아니야? 어? 어? 아! 그거 좀 속성인데 속성?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따로 보내줄게. 네! 깜짝이야. 비품이. 목요일 내일 나갈 방송. 어, 안녕하세요. 내일 나갈 방송 조건 분량이 더 짧아져서 끝곡 조금 긴 걸로 깔았어요. 잠깐만. 진홍 가야지. 어, 진홍. 진홍 해봐가지고. 오빠, 오빠, 가주니까. 가주니까. 가볼게요. 내일 봐.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고맙습니다. 아. 절친처럼 저렇게. 예, 예. 박수로 들어와. 안녕하세요. 안 추세요? 이렇게 다 파래요. 그러네. 파란색 맞네. 예. 나 선물 사왔어요. 오. 일본에 사촌 형 집 갔다 왔는데. 아. 일단은. 나 사촌 형. 대박. 이건. 우리 건 뭔가 실용적인 거고 나머지 분들은 좀 더 개성이 있는 거예요. 어, 어 진짜요? 뭐 이게 다 각자 있는 거예요? 어, 저는 내일 드릴게요, 선생님. 피디님은 이게 취향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무튼 매니악해요. 오! 뭐예요? 전대문 슬리퍼. 이거 저기 왜 로봇 싸우는 거 있잖아. 전대문. 어, 나 이거 필요했는데. 그리고 야 필요했다니! 이거 필요했는데. 전대 마지막 작가가 뭔 사람이야? 전대발 아니야? 이게 필요하다니. 안돼. 쪼리. 안돼. 데빌맨 아세요? 데빌맨. 야 진짜 웃기다. 야 진짜. 빈말 화법은 정말. 이게 필요하다니 진짜. 아니야 이거 떼도 돼? 그럼 이게 안돼라고? 네. 쪼리 필요했어. 넷플릭스에 나오는 데빌맨이라는. 와 감사합니다. 어, 잘 찍힌다. 어, 오빠 빨리 써봐요. 빨리 써봐요. 어, 뭐예요? 이게 안 돼요? 아~ 더 이렇게 쓰는 거야?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네. 코까지. 어. 자 이렇게? 네. 이게 맞아 근데? 아니 사이즈가 뭔가 사진 찍어줄게요. 이게 어디 시리즈지? 과학이랑 찍어야지. 어. 하나, 둘, 셋. 오늘 뭐예요? 병따개? 병따개인데 좀 멋있어요. 맥주 병따개. 오, 예쁘다. 예쁘다. 오,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오늘 공개하는 거야? 아, 그럼요. 여러분, 왁서구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제 와. 그동안 몰래 구직 활동하고 있었는데 회사 이름이 뭐죠? 네, 싱글즈. 오, 싱글즈. 마이크를 왜 따라가? 지금 여기 마이크야. 어디가 마이크야? 지금은 그냥 여기. 아. 싱글즈. 싱글 매거진 싱글즈 에디, 피처 에디터로 오. 일하게 됐어요. 네. 어, 이탈리아 있을 때 좀 더 다양한 섭외를 해오겠습니다. 어. 오, 좋네. 그동안 좀 뜸했죠? 네. 화면 이제.
뭐 약간 이탈리아에 있을 때 합격 통보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공중파를 면접을 그렇게 통과를 잘하신 이유가 있어. 왜? 정말 그 어떤 현재 면접이 3차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가 한 1-2차 때쯤에 약간 상담 비슷하게 말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 같은 것들을 배한 선생님이 다 분석을 하면서 너의 합격 확률은 생각보다 낮지 않다. 좀 이런 식으로 분석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놀랬습니다. 그대로 합격하게 됐죠. 이게 면접관이기도 하시죠? 면접관이었죠. 그리고 이 면접을 보던 상황에서도 면접관들 머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딸랑딸랑. 뭐야, 뭐 녹음한 사람인데 가버렸어. 안 될 것 같다. 아, 잠깐, 저 빨리 그냥 지금 하자고 할까? 뭔데요? 아니, 근데. 금요일 거라며. 그럼 해야지, 지금. 아니, 그 끝나고 하자고 지금 방송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갔어. 아, 너무 웃기잖아. 생방까지 꼭 들어주십시오. 아, 나 저 신발 얘기가 너무 웃기네. 어떻게 이렇게 착한 빈말을. 아무도 좋아할 리 없는 건데. 마침 필요했대. 마침 필요. 빈식이. 감사합니다. 기자님 감사해요. 약간 생방. 빈...